여기는 비밀의 방입니다. 자, 오늘 작업하실 게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걸 작업하시는지 에그 박사가 보고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폐사죠? 폐사된 거예요. 주워가지고 어떻게 모아두신 것 같은데 냉동돼 있던, 얼어있던 상태를 지금 해동, 녹이는 단계입니다. 보면은 우와, 도리도 있고 니모도 있고요. 지금 갑오징어인가요? 네. 갑오징어도 있고 레이저피쉬. 오! 지느러미 줄 알았어요. 레이저피쉬도 있고 나비물고기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이렇게 알록달록한 생물인데요, 나중에는 이제 속이 알록달록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겉에 있는 저런 무늬 같은 거 다 없어지겠네요? 자연적으로 투명화 단계에서 없어지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은 이렇게 진한 것들은 이제 과산화수소에 담궈서 발색. 색깔을 빼주기도 해요. 뗄채로 그냥 떠가지고 이렇게 진주린도 있는 것 같네요. 갑오징어도 해물탕집 같은.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 한 자리에서 보는 것도 진짜 쉽지 않은데. 그죠. 이게 일반 관상어 가게에서 오면 종류가 적은데 지금 이것들은 그 아쿠아리움에서 온 것들이라서 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 지금 다 끌어모으시고 계십니다. 오! 저 뭐예요 이거? 이 생물이 뭐죠? 아, 이거 이름 기억이 안 난다. 기억 안 나는 생물도 있고요. 작은 생물부터 큰 생물까지 있는데 이 생물들이 내부만 거의 칼라 엑스레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운 좋게도 에그 박사가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초기 작업부터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100% 뭐 전수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얘들을 포르말린에 넣어서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고정하는 단계를 할 거예요. 네, 여기 있는 포르말린은 포르말린! 네, 이게 100% 포르말린이거든요. 네네. 이거를 30%로 희석시켜서 사용해야 돼요. 아, 원액이 아니고 네. 증류수랑 희석시킨 네. 건가요? 자, 일반 그냥 수돗물도 아니에요. 증류수랑 아무런 안에 뭐 확 첨가물이 없는 그런 증류수를 이용해 가지고 희석을 시킵니다. 1급 독극물이에요. 1급 독극물입니다. 포르말린 용액은 한 역할이 뭐죠? 세포를 고정해서 세포가 단단하게 이제 강화되는 역할을 하죠. 아, 아까 말씀하신 거구나. 썩는 걸 방지하는 네. 포르말린 용액. 자, 이런 약품을 다룰 때는 제가 하는 것보다 전문가분께서 하는 게 낫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 600에서 반 정도, 300ml만 넣고요. 나머지 증류수를 또 얼마나 넣는 거죠? 3배. 3배. 30% 희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900ml. 네. 900ml를 넣어줍니다. 냄새가 어마어마하네요. 냄새 안 나는데? 네, 이렇게 해서 한 두 달? 두 달이나요? 담궈주면 실패 확률이 적어지죠. 아, 세포가 훨씬 더 확실하게 이제 굳혀진 네네. 거네요. 자, 이렇게 포르말린, 희석된 포르말린 용액에 담그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포를 고정시켜가지고요, 썩는 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파란색이 염색돼 있는 거를 네. 이제 레드 염색으로 담그는 작업을 할 건데 바로 여기 보면은 새우젓갈이 아니에요. 새우젓이 아니에요. 2단계 과정까지 그 연골 부분까지 염색이 돼 있는 상태고요. 빨간색으로 딱딱한 부분을 염색하는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OH라는 이 약품을요. 이거 부어줘요. 괄괄괄괄. 자, 이만큼 부어주고요. 염색 약품이 되겠죠. 여러분, 알리자린 레드. 네, 굉장히 어려운 또 화학 약품이고요. 알리자린 레드를 고가의 약품인데. 반반하면 이 정도요? 네, 이 정도 하는데도 굉장히 손을 옆에 전문가분이 떨고 계시는데 굉장히 고가인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우와! 뭐요? 아, 이래서 조금만 넣으면 된다고 하셨구나. 네. 굉장히 조금만 넣었는데 지금 거의 붉은 빛이 아니야. 완전 보라색 빛이에요. 자, 이거 다 탔으면은 욕먹을 뻔했어요. 아, 이거 요도화 용액 같아요. 거의 지금 검정 색깔이 됐어요. 빨간색이 아니라 지금 뭐 보라색, 짙은 보라색, 검정 색깔이 됐는데 와, 색깔 보세요. 포도주스에요, 포도주스. 자, 이 통을 한번 열어보면은 안에 새우가요 지금 파란 색깔, 연골까지 염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염색이 돼 있는 상태의 새우를 이제 빨간색으로 경골 염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 와, 털어서? 탈탈 털어가지고 손에 올려도 되나요? 네. 자, 지금 보면은 자, 파란 색깔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투명화도 안 돼 있고 보면은 이제 등갑 쪽에는 그 새우 색깔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등갑에 있는 색깔이 빨갛게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새우의 그 수염이라고 하죠, 더듬이 부분, 그 부분도 염색이 되는 건가요? 네. 자, 아직까지 눈은 까만 상태입니다.
자, 탈탈 털어가지고. 와, 이 많은 새우를 한 마리씩 다 넣을 순 없겠죠? 이번에는 여러 마리 집어가지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옆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켜보시는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요거 요거 요 끝에 수염 다 넣어줘야죠. 그거 말고 옆에 있는 조고조고조. 지금은 삼투압 때문에 수면이 떠 있잖아요. 이 용이 위로 떠 있는데 스며들면서 밑으로 다 가라앉는다고 해요. 오, 진짜 그럼 젓갈 잡는 것 같은데? 파란색도 염색되고 붉은색도 염색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의 포도 당금주 같긴 한데 요게 이제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칼라 엑스레이 표본이 되겠죠. 이렇게 옆에 붙이면은 이제 언제 염색을 시작했는지 알겠죠? 하루에서 이틀, 뭐 3일 정도 이렇게 상태 중간중간 보면서 얼마나 염색이 잘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자, 에그 박사가 작업한 그 새우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물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수많은 이제 칼라 엑스레이 표본 작업이 끝난 생물들인데 그 중에서 디디디디디디 바로 에그 박사 손을 가리키고 있는 부분, 이 새우가 보면 파란색도 있고 붉은 색깔도 보이잖아요. 파란 색깔 부분이 에그박사가 용액이 담그기 전에 염색된 연골 부분이 염색된 거고요. 외갑이죠. 등갑 쪽 같은 경우는 딱딱한 부분. 그 경골은 이렇게 빨간색, 거의 보랏빛에 가까운데 이 붉은 색깔로 염색이 되는 거예요. 와, 보면 옆에 있는 그 다른 물고기도 보면은 그 딱딱한 경골 부분은 붉은색, 나머지 연골 부분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염색이 됩니다. 오.